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이번엔 한국의 절대음감의 소유자 드라마 OST의 여왕입니다. 백지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백지영 씨입니다. 진짜 백지영이야? 굉장했어, 문자. 그러려고 그랬어 돌아가려고 너의 차가움엔 그래 다 이유 있었던 거야. 나를 만지는 너의 손길 없어진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 내 맘 떠나간 것은 하신 건데요. 아, 누구세요? 누구신지. 아, 일단 누구지 예. 모르겠죠. 누구신가요? 아니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백지영 씨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 마이크를 내려주시고 전체 얼굴을 조금. 야, 잠깐 얼굴 잠깐만 좀 보여줘보죠. 얼굴. 아니 그리고 얼굴을 잠깐만. 백지영 씨요. 지나가신 전에 얼굴을 좀만 좀 보여주면 안 돼요? 네. 살짝. 옆지영. 옆지영 씨세요. 옆지영 씨. 옆지영. 앞지영 말고 옆지영. 어 진짜 똑같아. 아니 근데 스타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일단 좀 일단 제가 얼굴을 좀 뜯고 올게요. 예 알겠습니다. 딱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피팅. 소리가 약간 이렇게 발음을 약간 동그랗게 해봐. 맞아. 백지영 씨가 특수분장을 떼고 나오셨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어, 시스타의 소유 씨. 소유 씨. 아~ 야~ 대단합니다. 예,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와우. 반갑습니다. 어, 소유 씨였어요. 시스타의 소유 씨. 와, 소유 씨 몰랐어요. 네. 백지영 씨와 소유 씨가 모창을 잘하는 이유를 캐치를 해냈습니다. 또, 먼저 백지영 씨의 결혼 기념일이 6월 2일입니다. 그리고 네. 소유 씨가 속한 그룹 시스타의 데뷔 앨범 푸시푸시 발매일이 6월 2일이야? 3일이에요. 그거 다 다르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시스타의 데뷔일은요. 6월 4일입니다. 예. 어. 같은 게 없잖아. 이게 무슨... 2, 3, 4. 이 비밀은 뭔지 아세요? 2, 3, 4의 비밀은? 소유 씨의 발 사이즈가 234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